예, 지금부터 이제 라바 레드를 이제 일러스트로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에서 라바 레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바 색칠공부 검색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바 옐로우하고 레드가 이렇게 색상 색칠까지 같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요 이미지를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복사를 합니다. 이미지 복사. 뭐 여기 보시면 요 쿠키론도 있네요. 여기죠. 요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연습 삼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라바 레드를 자, 이미지 복사해서 일러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자, 파일 뉴 들어가셔서 A4 사이즈로 뭐 세로 방향이든 가로 방향이든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제출을 해주실 때는 가로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 가로 방향으로 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레스터 이펙트는 스크린 72 ppi 요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라바 레드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러와지면요. 여기다 이제 컨트롤 V를 하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아까 전에 웹상에서 저장을 했었던, 복사를 했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이미지가 선택이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선택이 안 되게 잠궈 놓겠습니다. 잠그는 거는 레이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F7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단축키로 보여지고요. F7이 기억이 안 나시면 메뉴 윈도우에서 레이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게 라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캐릭터 저작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앞으로 영상 제작을 하실 텐데. 영상 제작을 하실 텐데 여기에 뭐이 영상은 상업 용도가 아닌 수업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 얘를 좀 바닥에다 깔아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처음부터 아예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캐릭터 요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라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회사가 있죠. 라바 제작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영상 제작하시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맞춰 놓고요. 요거 두 개가 들어 있는 레이어는 요겁니다. 여기 레이어 글씨도 바꾸실 수 있어요. 얘는 라바 이미지죠. 해서 이렇게 이미지 이름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바꿔집니다. 글씨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리고 여기 옆에 눈 모양은 보이고 안 보이고 이제 하이드 기능인데요. 오, 마우스가 왜잘안 먹지? 자. 여기 옆에 자물쇠 잠궈주시면 더 이상 선택이 안 되고 여기에 그림도 그릴 수가 없고요. 편집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새로운 레이어, Create New Layer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레이어 2번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얘는 여기다가 이제 펜툴, 뭐 이렇게 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펜툴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자, 여기 처음에 세팅을 안 해놓고 진행을 할 경우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작업 도중에도 색을 지정을 하실 수 있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필앤스트로크 이 부분을 위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부분은 현재 지금 색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필 부분은 지금 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왑 필앤스트로크 이걸 눌러주시면 뒤집어지고요. 면색이 없어지고 선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선색을 또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컬러에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뀌고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눈 부분은 지금 요 머리통 앞에 있기 때문에 몸통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그재그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기도 이제 옆에 볼 부분 제작이 들어가면요. 자, 여기도 지금 혓바닥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 하단 부분 들어가죠. 자, 포인트 간격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어떻게 정답을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알려드릴 수가 없고, 왜냐면 진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간격으로 그려야지 이게 적당한지. 곡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고, 직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고,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시면서. 자, 그리고 웬만하면 요 라인들이 요 굵은 선 바깥으로 안쪽으로 벗어나지 않게끔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이 지금 다 그려졌어요. 몸통이 그려졌으면요. 그 다음 뭐 또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보이는 라인은 다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바깥쪽이고요. 얘도 바깥쪽이죠. 바깥에서 바깥쪽까지 이렇게 거주셔야지 나중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더 기능을 사용을 할 때 그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제대로 못 맞춰 주시면은 디바이더 기능이 제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색을 지정을 해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색상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혓바닥이 가려진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놔주시면 안 되고요. 몸통 외곽까지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통 밑에 이제 띠 있는 부분까지 지금 다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입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 원형 바깥쪽 테두리 잡아주시고요. 자, 혓바닥 먼저 그릴게요. 혓바닥 밖에서부터, 입 밖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주시고, 곡선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밖에까지. 자, 이렇게 밖에까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니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lt키를 누르시고 아래 있는 핸들을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또 이쪽 부분 거주시면 바로 이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 얘도 이빨은 어차피 입을 한 번에 다 나눠줄 거라서 여기도 잘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패스파인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라줄 부분을 끝까지 빼줄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윗니빨 할게요. 잡아주시고 Alt키 눌러서 핸들 올려주시고, 자, 또 이빨 하나 올려주시고, 이빨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번에 눈 들어가겠습니다. 자, 눈, 그리고 자, 이제 눈동자 만들어야죠. 자, 뭐 펜툴 다시 수정하실 때는 ESC 누르고 아니면 딜리트 누르고 다시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Z 누르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컨트롤 Z를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면 작업하는데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눈두덩이 있죠? 아, 여기 저기 이마, 얘가 주름인가요? 두덩인가요?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머리카락 이렇게 놔주실 건데 머리카락이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 모양 그대로 잡아주지 마시고요. 방금 그린 요 라인, 요 라인과 겹치게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하나씩 그려주세요. 뭐 연결해서 그리셔도 되는데, 자, 연결해서 그리신 다음에 어디를 지워야 되고 어디를 또 색칠을 하셔야 되고 할지는 또 그걸 또 지정을 해줘야 되면서 할 일이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할 일이 하나가 더 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겹치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편합니다.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눈알만 남았죠. 요 눈알은 뭐 그냥 펜툴로 그리지 마시고요. 원형 툴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블럭 브러쉬 툴로
여기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 버튼으로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눈알 딱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외곽 라인이 다 만들어졌어요. 외곽 라인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라인이 다 만들어졌죠. 자, 다 라인이 만들어졌으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요 라바 모양처럼 색칠이 되게끔. 근데 이제 색칠을 하시기 전에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패스파인더, 왜냐면 여기 이제 몸통에 있는 요 띠 노란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입 부분이라든지 요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요 세 가지 세 군데를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요 부분, 몸통 부분하고 몸통 부분을 몸통 부분과 여기 이제 갈라지는 요 라인들 다섯 개 있었죠. 여기를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선택을 하셔서 Alt키를 눌러서요. Alt키를 눌러서 자,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몸통하고 요 띠만 몸통하고 요 띠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패스파인더로 잘라줍니다. 지금 현재 뭐 패스파인더 패널이 열려있지 않으니까요. 윈도우 메뉴 윈도우 들어가셔서 여기에 중간쯤 보시면 중간쯤인가요? 밑에 있네요. 패스파인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패스파인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패스파인더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얘네 다 몸통하고 요 라인 다섯 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바이드를 눌러주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디폴트 필 앤 스트로크를 눌러주십니다. 지금 아마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다 제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대로 따라 하셨다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우리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노란색 띠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로 해서 요 노란 부분 3개만 남겨주시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이드로퍼 툴입니다. 스포이드 모양처럼 생겨 있어요. 아이드로퍼 툴로 여기 노란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노란색이 들어옵니다. 노란색이. 자, 그리고 뭐 다 되셨으면 일단은 여기다가 옮겨 놓으셔도 되겠죠. 색칠한 거니까 옮겨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입을 하겠습니다. 자, 윗니빨 그리고 입, 혓바닥, 아랫니 해서 자, Alt키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복사 이동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선택해 하셔가지고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눌러주신 다음에 디폴트 필 앤 스트로크를 눌러줍니다. 그냥 요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요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혓바닥이라든지 혓바닥이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여기죠.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요거를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시프트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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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복수 선택이 되고요. 요 복수 선택으로 해주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쉐이프 모드에 여기 맨 처음 게 유니트라는 기능인데 요게 자, 수학으로 따지면 합집합입니다. 선택한 도형을 다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죠. 그죠? 혓바닥이.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툴로 혓바닥. 근데 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고 얘를 선택을 하고 또 아이드로퍼 툴을 누르고 또 클릭.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뀌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그래서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툴 그리고 선택하고 뭐 이빨 색깔 똑같으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혓바닥도 됐어요. 입하고 입하고 혓바닥도 자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머리를 해주겠습니다. 앞머리카락 해서 이것도 선택하셔가지고 Alt키를 눌러서 이동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이동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얘는
바로 디바이드 하지 마시고요. 바로 디바이드를 하지 마시고 요 라인만 하나 복사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누르시면요. 같은 위치에 하나가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위치에 하나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다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복사한 의미가 없으니까 라인은 하나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여기 머리카락 3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복수 선택. 그 다음에 Pathfinder의 Divide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머리카락만 이렇게 남죠? 그리고 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 해서 이렇게 앞머리카락까지 해주신 다음에 앞머리카락은 아이드로퍼 툴로 색을 넣어줍니다. 색을 넣어준 다음에 얘도 위치에다가 배치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몸통 Alt키 눌러서 이동시키면서 여기다 배치까지 해줍니다. 배치까지 해주시고, 색상은 아이드로퍼 툴로 몸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눈알 집어넣겠습니다. 눈알이랑 뭐 이런 주름들, 잔주름들 다 선택하셔가지고 Shift 키 눌러서 복수 선택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입 위에 아래도 지금 주름이 안 들어가져 있죠?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Alt 키를 눌러서 이동시켜서 여기 눈 끝에 있는 모양처럼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눈알. 요 눈알 부분 있죠? 요 눈알만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툴로 눈 흰색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 여기 빨간색 점 선택하셔서, 검은색이니까, 그냥 밑에 요 검은색 부분 들어온데, 여기 선택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색칠을 다 들어가졌어요. 라바가. 색다 들어가졌고요.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색 들어간 거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스트로크 부분. 요 스트로크 부분을 검은색으로, 컬러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다 이제 검은색 라인이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검은색 라인이 다 들어갔고요. 자, 지금 요 라인만 입 위로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배치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라인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옆에 삼각형 요거 눌러주시면요. 여기 이제 라바 레드가 제작된 그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가 찍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예요. 그리고 입은 어디에 있냐 하고 밑으로 내려봤더니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얘가 요 라인보다 위에 있어야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을 요 패스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가려졌죠? 그죠? 가려졌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저한테 제출하실 내용으로 사이즈 맞게 좀 줄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미지는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뒤에 라바 이미지, 배경, 요거 눈을 꺼주시고 전체 선택을 하시기 전에 이제는 요 몸통에 얘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어긋나 있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나 있어서 얘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얼라인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노란색 띠 부분하고요. 자, 몸통하고 Shift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복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얼라인 모드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됐고요. 저는 여기 옆에 글씨, 위에 글씨로만 표시가 돼 있죠. 요걸 누르면 패널이 나옵니다. 얼라인 패널. 자, 하단 정렬 해주시고 우측 정렬 눌러주시면요. 자, 몸통에 딱 맞게 배치가 됩니다. 자, 요렇게 얼라인 툴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선택하셔서 사이즈 좀 줄여주시고요.
배치한 다음에, 자, 여기 글씨가 없어졌네요. 글씨가 없어져서 잠깐 또 다시 보이게 하고, 이미지를 가릴게요. 이미지 눈을 꺼줍니다. 꺼주고, 잠궈주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라바 요걸 제작을 하신 다음에 저장은요, 메뉴 파일에서 세이브 포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세이브 포앱으로 들어가셔서 GIF가 아니고요. JPG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퀄리티는 100%가 될 건데, 여기 하이라고 있는 부분을 맥시멈으로 바꿔주시면 100%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저장할 위치에다가, 여기는 지금 제게 없네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라바 레드라고 아까 처음에 파일에서 뉴 만들 때 나왔었죠. 여기서 라바 레드 바로 그 명칭이 들어가져요. 해놓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 뭐 폴더 아니 뭐그 위치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제 폴더 안에 자 라바 레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서 제 카페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